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그 서철분께서 왼쪽에 동생분께서 오른쪽. 좀 높게 주세요. 우선 높게 주세요. 예, 제가 됩니다. 부탁해요. 질문하시죠.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소속사 그 김창한 회장이 폭행 강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저희는 항상 연습이라든지 항상 저희가 좋아하는 음악에 있어서 항상 꿈을 가지고 정말 그 성공하겠다는 의지 하나로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었는데요. 저한테들 항상 그러니까 너희 때문에 잘못이다, 너희 때문에 해체를 한다, 뭐 이런 협박도 받고, 뭐 이런 저희가 지금까지 폭행을 당하면서 또 저희가 협박 받은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항상 너무 공포였었고, 또 이번에 그 부분을 꼭 저희 문제만이 아닌 또 이런 아동 학대라든지 인권 유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저희 말고도 2차 피해가 없음에 바람으로써 제가 기자회견도 용기 있게 했었고. 또 오늘 이렇게 네, 경찰서 와서 조사를 이렇게 성실히 임하며 받을 것이어서 지금 한편으로 좀 많이 속상하고 네, 좀 많이 힘듭니다. 오늘 경찰 조사에서는 어떤 점을 주로 밝힐 예정이신가요? 우선 회사 입장에서는 그러지 않았다라고 계속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회사와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당해왔던 부분에서 짚고 넘어갈 부분을 조사를 통해서 확실히 짚고 넘어갈 수 있게 조사에 잘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팬들분들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사랑하는 썬 여러분들께 정말 좋은 음악으로 최고의 뮤지션 되겠다는 말을 항상 말했었는데요. 그런 약속 지키지 못해서 네, 많이 죄송스럽고 잘 해결되고 시간이 흘러서 다시 웃는 얼굴 좋은 음악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멤버들에 대해서도 또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멤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까지 폭행당해오고 협박당해온 부분에 있어서 멤버들이 전체가 다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일단 네 명이 얼마 전에 또 전속 계약 해제를 했다는 얘기를 저는 기사로 들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마음이 아프고요. 아마 이 기사를 보거나 아마 저희가 지금 오늘 경찰서에서 조사받는 이 얘기를 들으면 아마 가장 마음 아파할 거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동생 승현 씨께서는 이번에 그 논란 불거진 이후로 처음으로 공식소장에 나서시는 건데 신경 어떠신지? 많이 힘들고 많이 괴롭습니다. 지금까지 이게 폭행 당하신 것도 있고 아이돌 생활 하시면서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최악의 상황이 있다면 혹시 어떤 건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2017년 6월 13일 임영일 PD님이 저를 4시간 동안 강급 폭행하시고 김창원 회장님께서는 제가 머리끄댕이가 잡히고 머리에 피가 나고 있는 상황인데 불구하고 임영일 PD님한테 살살 해라 라고 강조하시고 임영일 PD님은 저를 2-3시간 더 강급 폭행하셨습니다. 그 일이 제일 어제 일처럼 뚜렷뚜렷해서 너무 그렇습니다. 혹시 뭐 정신과 치료나 이렇게 폭행 이후에 치료 받고 계신 게 있으신지? 네,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더이스라이트 말고 이런 피해가 더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유사 피해를 받고 있는 아이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조사 받으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상은 아니고 저희 학교 교복이고요. 어쨌든 저희가 이런 상황에서도 어쨌든 학생이라는 신분에 있어서 어쨌든 학교 생활을 힘든 상황에서도 꾸준히 계속 했었고요. 오늘도 학교에 출석을 하고 이렇게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려고 이렇게 왔기 때문에 동생이랑 저는 교복을 입고 온 상태거든요.